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대 올 때를 기다려봐도 어? 뭐? 오, 아름다운 소녀여. 에이구, 여기가 어디누? 학생! 네? 여기가 어딘지 좀 봐줄래? 기철아,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자. 저 여기면 그러니까 어딘지 알아? 여기면 여기 기철아, 너 영화 보러 안 갈 거야? 할머니가 길을 잃고 헤매는데 그까지 영화가 대수냐? 어? 이 학생이 날 보고 있잖아. 어머, 착하고 멋진 남학생이야. 나의 이상형. 할머님, 이 주소를 찾고 계십니까? 아, 글쎄, 어디로 가야 할지. 걱정 마십시오.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. 저도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냥 못 가거든요. 저와 인생관이 똑같군요. 앞으로 아들딸 낳고 잘 살아봅시다. 어머, 우와, 실수였습니다. 사귀자는 소리였습니다. 유머도 풍부하시네요. 잘해봐라. 나 혼자 영화 볼란다. 가세요, 할머니. 고맙구만. 연희야, 오래 기다렸지? 아니야, 진.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어. 미안해. 대신 오늘 내가 맛있는 빵 살게. 아니, 어떻게 저럴 수가. 어서 가야지, 학생. 네. 빨리 찾아드리고 영화나 보러 가야지. 여기가 창신동 365-10이니까 저쪽 골목 같아요, 할머니. 할머니, 이 주소가 정확한 거 맞나요? 편지 봉투니까 맞겠지. 아유, 몇 시간째 헤매는 거야. 지나가는 여학생도 없고. 그 여학생에 비하면 선녀다. 오. 어? 들어가 버렸네. 어? 창신동 306에 오. 여기가 할머니가 찾으시는 집 아니야? 바로 선녀님의 집이라니. 이럴 수가. 야호! 할머니! 할머니! 고마워요. 찰님. 뭐려,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.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도록 해요. 이렇게 되겠지. 할머니! 찾았어요, 할머니! 학생 어디 갔었누? 바로 앞골목이지 뭐예요. 에휴, 주소 찾으러 갔다 왔구먼. 어서 가세요, 할머니. 자, 제 손을 잡으시고 자, 조심하세요, 할머니. 여기 할머니. 오, 맞아, 이 집이야. 어머님. 아유, 며느라가. 어머님, 힘드신데 뭘 이렇게 많이 해. 정말 고맙소, 학생. 아유, 아닙니다. 젊은이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. 학생, 고마워서 어쩌지? 아유, 아닙니다. 들어와서 차 한잔하라고 하시겠지? 어서 드세요. 네, 전 이기철이라고 합니다. 아니, 그렇게 바빠? 어, 그래, 정 바쁘면 어여 가봐. 주스라도 한잔 하고 가지 그래요. 아니요, 아니요. 이 학생이 오죽 바쁘면 대답을 못하겄냐. 그리고 참, 오리 새끼인데 가지고 가서 푹 과먹어라. 할머니, 아유, 이걸 창피하게 어떻게 들고 가? 괜찮대도요. 네? 가지고 가라면 가는 게야. 네. 아우, 창피해. 깜짝이야. 들어가. 들어가란 말이야. 아이, 들어가. 어? 어? 어?
저 미안. 뭐예요? 할 거냐? 집에서도 안 맞는 내가. 에라, 너 갈 대로 가라. 우리가 계속 쫓아오네. 이제 네 마음대로 가라. 잘 가라, 미운 오리 새끼야. 기찬 씨 보고 싶어요. 사녀님. 왜 그래요? 아니 너 왜 밥을 먹다 마니? 밥맛이 없어서 그래요. 어? 기찬 씨 사랑해요. 그래, 오리는 잘 구워 먹었누. 아, 오리. 안 돼! 왜 그래, 형? 무슨 고민 있어? 어린애가 이 형의 인간적 후회와 사랑을 어찌 알겠냐? 또 시작이군. 죽었을까, 살았을까? 누가? 데려와야겠다. 누굴 데려와? 오리. 오리? 여기 좀 버렸는데. 아, 형 저것 좀 봐. 어디? 오리를 구워 먹나 봐. 안 돼. 우영아, 오늘은 애 안 봐도 되니 좋겠다. 예. 그런데 형님, 요즘 김밥 장사 잘 돼요? 그저 그렇지 뭐, 요즘 잘 되는 거 있냐? 안 돼요. 뭐냐? 비인간적인 사람들 어떻게 오리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? 오리라니? 우린 닭 잡아먹고 있는 거야? 봐라 닭발. 오리 잡아먹고 닭발 내미는 건 아니죠? 우린 거짓말 안 해. 아, 그럼 우린 착한 사람들이란다. 그럼 어디 갔지? 형, 오리 여기 있어. 어디? 오리야! 그놈 참 살이 통통 오른 게 보신감이로구나. 오늘 저녁 오리찜이나 해먹을까? 안 돼요, 할머니. 아무래도 우리 집에 있다간 오리가 무사하지 못하겠지. 그렇지, 도로 갖다 드리는 거야. 아니, 왜 오리를 도로 가져왔노? 전 괜찮아요, 할머님께서 고아주시라고요. 어머, 기찬님 마음씨가 너무 좋아요. 뭘 생각해, 형? 아, 아니야, 아무것도 아니야. 계세요. 어머, 누구세요? 전 어제 할머님을 모시고 온. 아, 바로 어제 그 학생이군요. 어서 들어오세요. 이렇게 됐겠지? 할머니, 계세요?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, 장모. 아니, 아주머님. 오, 어제 그 학생. 할머님은 안녕하신가요? 인사드리려고요. 할머니는 아침에 고모댁에 가셨어. 네. 그런데 오리는 왜 도로? 아, 저보다도요,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. 아, 아니야, 학생. 엄마! 오. 오리다. 영화 잘 갔다 왔니? 이 오리 너 가져. 정말 주는 거야? 응. 영화가 무척 좋아하는군요. 그러게요. 저 영화 언니는 집에 안 계신가 보죠? 언니는 없고 오빠만 둘 있어요. 어? 네? 아니 그럼 어제 할머니 오시기 전에 들어간 그 여학생은? 그 여학생? 그 학생은 영아 언니가 아니고. 그러니까 어제.
아주머니. 어머, 넌 누구니? 아주머니, 저 좀 도와주세요. 왜 그래? 저 지금 웬 불량 학생이요. 절 계속 쫓아오고 있어요. 저런 못된 학생이 있나. 잠시 여기 있다 가거라. 이렇게 된 거야. 불량 학생! 학생 고마워. 우리 영아가 우리를 저렇게 좋아하네. 안녕히 계세요. 잘 가, 학생. 오리야, 오리야.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려?